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마철입니까, 선생님? 산토끼토끼야. 네. 참,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보지만, 낮에는 좀 휑해. 이 촬영을 해도, 네. 내가, 그걸 뭐라 하지? 아침형이 아니라, 오후형인가 봐. 오후형이라서 네. 아침에 점사 보고 막 이런 거는 볼 수 있는데 네. 뭔가 씹으려면 좀 어두컴컴해지고 그러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아,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녁 때 이렇게 해가 진력 되면 선생님 에너지가 더 뿜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네. 뭐 귀신은 밤에만 움직인다고 조상이 이제 해탈을 못하고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그러고 네. 조상님은 안착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토끼띠들이 네. 이 돈복은 참 많고 연약한 사람이 많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귀가 좀 열린 사람이 많고 네. 그다음에 남의 말을 좀 이제 잘 듣죠. 네. 그러니까 구설에 좀 많이 오르죠. 토끼띠들이 좀 구설에 많이 오릅니다. 네. 근데 자, 상반기에는 어찌 지내갔든 만약에 23세 기묘생 상반기를 본다면 네. 좀 우울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축년에 들어서서 신축년 그 전자의 경자년 막 이런 연도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토끼띠, 범띠, 네. 그다음에 양띠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잔나비띠는 이제 올해 상승을 하면서 네. 이제 삼재가 들어오기 내년에 들어오니까 네, 올해 약간 반짝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달수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비느냐 얼마만큼 푸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지만 네. 왜 토끼띠 얘기를 하면서 왜 다른 띠를 얘기를 하냐면 이만큼 오지랖이 넓답니다. 토끼띠들이 예, 오지랖이 넓어갖고 내일보다도 남의 말에 더 말을 기울이고 네. 내가 아픈 것보다 남의 아픈 걸 더 많이 챙기고 네. 요런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네. 자, 23세 기묘생들은 네. 특별한 게 없이 하반기를 그냥 넘길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이 만약에 이 여름철에 물놀이를 간다. 네. 이거는 이제 늘 가끔가다 하는 얘기인데 물조심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23세 기묘생도 꼭 물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지금 이제 내일이면 초복입니다. 네. 이제 제가 촬영하는 날짜는 내일이 초복이에요. 그런데 네. 이 초복날 초복이 지나서부터 이제 늦더위가 시작하면서 더위인데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강가나 이런 쪽으로 폭포 쪽으로 갔을 때 분명히 친구들과 같은 가족들과 같은 네. 물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세 기묘생 중에서 7월생, 8월생, 9월생 중에서 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에 7월생, 8월생, 9월생 그 중에서 네. 물놀이 가면은 사고가 날 게 보이니까 네. 7월달, 8월달, 9월 생일이신 분들은 꼭 이달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통틀어서 봤을 때 10월달까지는 내 몸조심은 각별히 하거라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여기에는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들어가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23세 기묘생들은 네. 만약에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진 이런 분들이라면 말로 하는 속에서 내가 구설이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치과를 가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치과를 가는 게 아니라 잇몸도 션치 않고 그러니까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뭐죠 우리 면역성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요런 잔잔한 병원을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네. 아 잔잔한 병을 많이 앓는 사람은 큰 병을 안 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올 여름에는 잔잔한 병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약봉다리를 챙겨가지고 다니시고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아까 그거 물놀이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바깥에 나가서 행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35세 정묘생을 보겠습니다. 네. 이 35세 정묘생 직장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네, 하반기에 7, 8, 9, 10월 달 똑같이 네. 그 다음에 모든 띠들을 이렇게 지금 하반기 제가 운세를 보다 보니까 네. 12월 달, 12월 달은 괜찮은데 이 7, 8, 9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칠성날도 있고 그쵸. 7월 칠성도 있잖아요. 네. 7월 칠성도 있으니까 내가 7월 칠성날
물도 놓고 빌던 할머니가 내려오신다든가, 그 할머니 원력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든가, 내 명을 받을 일이 있다든가, 용궁에 가서 내가 용궁제를 지나면서 용궁에서 합의 받아서 내가 이제 제수를 받을 올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문이 많이 열리는 나이가 35세 정묘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35세 정묘생은 네. 그래서 내가 35세에 운이 들은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5자에 들어가는 거. 5자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가려면은 고기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묘생 하반기 운세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7세 을묘생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분들은 30대부터 들어온 운이 잔잔하게 아직까지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40대 운이 뒤바뀌는데 네. 내년에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이빨이 가서 내가 무슨 문서운을 잡대든지 결혼을 한대든지 무슨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내가 차를 산다든지 네. 뭐 요런 것 쪽으로 있는 게 11월 달 12월 달에 좋은 행사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것도 만약에 돈 들어올 게 있는데 왜 안 들어오지 나는 언제쯤 들어올까 이러시면은 하반기 맨 끝자락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세에서 내 30대 운은 접어들었고 네. 40대에 더 접어드는 운세가 46세 47세인데 네. 5번 연도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며 올 상반기나 하반기 쪽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사를 간다든가 내가 집을 산다든가 뭔가 문서운은 두 개가 들어져 있으니까 뭔가 직장에서나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효과는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내 운은 47세 하반기 상반기에 바뀌어진다. 아. 그러니까 을묘생들은 네. 내 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잘 두고 봤다가 네. 그 운이 바뀌는 시즌에 네. 내가 뭔가 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47세가 돼가지고 운이 네. 바뀐 게 아니라 네. 이미 46세부터 이동수랑 이런 거는 다 들었으니까 네. 네, 그런 것 쪽으로 내가 움직이시면 돈도 눈에 빨리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돈 버는 게 최고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로또를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코인을 제일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코인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코인도 있고 네. 정식으로 가는 코인도 있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저는 이렇게 무의미한 도전은 안 해보는 사람이라서 나는 구글책 같은 사람이라서 그냥 오로지 좀 그러니까 범띠들은 경찰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이제 군인 아니면 네. 이렇게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 딱 그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 토끼띠들은 아무래도 귀가 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가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사람 말이 맞아. 네. 그러니까 이 팔랑귀들은 귀를 조심하셔야 되고 돈을 악착같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큰 목돈 만들기가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47세 을묘생들은 네. 내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든가 네. 결혼을 하지 못했다든가 막 이런 사람들은 네, 팔자가 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쪽으로 가지 않으면 종교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의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쪽으로 가서도 내가 겪을 건 겪어야 되고 그리고 네. 많이 베풀어야 될 것 맞습니다. 많이 베푸셔야 돼요. 이 토끼띠들은 네. 많이 베풀어야 내 그 베푼 운세가 돈으로 가지 않고 건강으로 간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시키시려면 네. 조금 주위를 둘러보고 네. 이제부터 이 나이에는 베풀 나이도 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50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보통 베푸는 나이는 나이가 상관이 없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 나이 요즘 나이는 50대, 60대면 베풀 때가 됐어요. 네. 어느 정도 다 돈도 만져보고 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본 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47세 을묘생들과 59세 개묘생은 네. 똑같이 건강상으로 유의할 거는 있지만 신의 팔자이거나 네. 이런 종교적으로 스님이거나 무당이거나 그러니까 무속인이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타 종교에 이런 쪽으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신탈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수가 사납고 그 다음에 돈이 묶여져 있거나 돈이 안 벌리거나 아니면 내 목 건강상으로 안 좋아져서 돈을 까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게 59세 개묘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3세, 35세, 47세, 59세는 돈이 71세가 돼도 돈이 안 모아집니다.
돈을 모을만 하면은 누군가 가져가고 돈을 모을만 하면 깨지고 이게 바로 신의 팔자고 팔자가 재수하고는 걸맞지 않게 재수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팔자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목돈은 지어지지가 않고 어디다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야지만 돈은 자꾸 생기는데 네. 새어나가는 구멍이 많다. 그래서 이 토끼띠들은 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내가 건물 쪽으로 딱 지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땅 쪽으로 딱 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금으로나 내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전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 네. 요게 바로 제가 새롭게 나오는 말입니다. 네. 왠지 돈이 안 모아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가 되면 흩어지고 네. 어느 정도만 되면 흩어지고 그리고 줄 사람이 생기고 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친척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걸로 보이고 많이 새 나가는 걸로 보이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돈을 모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돈이 있는 대로 그냥 네. 그냥 어디다 뭘 사든지 네. 묶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돈이 안 달아나지 내 손아귀에 있고 통장에 있고 금방 팔 수 있는 걸로 있다면 돈은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베푸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돈 안 나가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베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베푸는데 근데 뭔가 바라고 베풀면 안 돼. 내가 네. 너 이거 해줬으니까 너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이거 갚어. 네, 네, 아니면 네. 돈이 생기면 뭘 어떻게 해. 네. 그리고 나 어려울 때 너 그때 도와줬으니까 나 지금 어려우니까 나한테 해줘. 네.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나는 순수하게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네. 근데 이 토끼띠들은 네. 내가 아주 영리한 쪽에 50% 반이냐면 네. 아주 어수룩한 면이 50%예요. 그래서 토끼띠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아주 여우같이 똑똑하지만 네. 잽싸르고 잔머리 잘 굴리고 뭐 똑똑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네. 50% 이 순수한 사람은 또 너무나 순수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용을 잘 당해. 그러니까 이꼴 저꼴 다 당한 나이가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59세, 71세 이 신묘생들은 네. 이제 돈이 생기면 누굴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이도 걸맞게 먹었거니와 네, 네. 더 이상 이제 나는 돈 벌 기운도 없고 네. 돈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리를 잘 해야 되니까 네. 이 정리한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식이 있는다 하더라도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되고 네. 이건 필수입니다. 네.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병원 치료할 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절대로 누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토끼띠들의 운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3세 기묘생 네. 35세 정묘생 47세 을묘생 네. 59세 개묘생 71세 신묘생을 봤을 때 네. 저는 35세 정묘생과 네. 47세 을묘생은 돈줄이 좀 괜찮고 네. 하반기 운세가 좀 풀리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애기 씨는 네.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선생님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쪽으로 선생님하고 맞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23세 기묘생도 몸조니까 조심하는 거 있죠. 네. 뭐 물놀이나 이런 거 저도 이제 그거를 봤거든요. 그거하고 47세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문서 이동도 많고 근데 또 여기서 신의 기운이 있다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그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공감 가는 게 47세 을묘생 분들도 이제 그게 많은 것 같아 바람 이런 게 근데 조금 저 바람은 혹시라도 집에 가족에 누가 이제 무당이 되셨거나 네. 이렇게 따로 다른 사람도 빌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 몫이니까 그 47세 을묘생 분들도 나를 위해서 좀 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으신 분들. 좋은 방법이다. 네네. 그만 까먹었다 나. 들으셨죠? 구독자 여러분. 애기 씨가 얘기하는 거 들었죠? 감사합니다. 이래서 네. 이렇게 우리는 토킹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차마 저는 제가 좀 말이 빠르잖아요. 구독자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숨 쉴 틈이 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틈을 타서 이용을 해서 우리 애기 씨한테 이렇게 네. 얘기를 붙여보면 네. 아주 명확하게 네. 그 가려운 곳을 꼭 다 긁어주는 마냥 그런 멘트를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23세하고 그럼 47세가 조심해야 될 거는 네. 그렇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네. 아마도 47세 을묘생들은 이 계통에 안 있더라도 네. 올해는 좀 많이
많이 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는 만큼 금전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끼띠에 대해서 20대부터 70대까지 홍두깨 이시안이 하반기 운세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네. 잘 이용하시고요. 잘 기억하셨다가 나쁜 거는 피해가시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